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4년 6월 14일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죠. 어제 그제. 혹시나 전북 지역에 해당 사고 지역에 혹시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이 계신다면 상당히 그 걱정을 할 수 없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사고 피해가 좀 없기를 바라면서요. 지난주에 나름 성적이 좋아가지고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뭐 목소리는 지금 결결되고 있는데 목소리가 아직 돌아오질 않아요. 아직 잠긴 게. 지난주에는 뭐 승부처도 그렇고 승부경주도 그렇고 일반경주도 완짱 삼상승까지 쪼르래기로 아주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뭐 경마가 항상 잘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연승의 기운을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번 주도 조철과 함께 조철 스타일과 함께 좋은 주말이 될 수 있도록 자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6월 14일 금요일 승부경주입니다. 제주 236, 부산은 3568.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가 3경주, 6경주고요. 부산은 6경주와 8경주입니다. 이렇게 승부처 메모들 해 두시고요. 조철의 문자를 신청해 주시는 우리 회원님들, 문자 신청하고 나서 입금자 성함을 안 남기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꼭 입금자 성함을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월 정액 한 달 문자가 20만원이죠. 월 12회가 들어갑니다. 4주 경마죠. 금토일 곱하기 4. 그럼 36만원인데 거의 반값이니까요. 많이들 이용을 해 주십시오. 일반 문자는 위에 노란색 계좌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월정액 한 달 문자는 아래 하얀색 문자를 계좌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이 입금하신 다음에 조철의 직통 번호 010-6529-0999 번으로 입금자명을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자,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 방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6월 14일 금요일 경마 첫 번째 승부처 부산 3경주부터 보겠습니다. 5등급 1800이고요. 레이팅 35점입니다. 오랜만에 5등급도 장거리 경주가 첫 번째 승부처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자, 이번 경주 이 외곽에 8번 서부비전이라는 마필이 아마 현장에서 대가리로 팔릴 것 같습니다. 서부비전이 대가리로 팔리는 경주인데 서부비전이 아닌 메인이 아니죠. 자,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달러박스 승부. 자, 예측권 10장 한번 때려보는 승부처인데요. 8번 서부비전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여기서 박재희 기수가 조금 하향세예요.
뭐 그래도 기본 실력이 좀 있으니까 빨리 올라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전 경주에 유현명이가 타고 뭐 인기 4위 팔리고 5착을 했으니까 뭐 팔린 만큼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는 이마필이 약간 이제 호전세로 올라온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가지기가 충분히 보여주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대가리로 팔릴 것 같습니다. 자, 8번 서부비전 한센자만데요. 자, 외곽 선입 전개가 분명히 좋게 보입니다. 직전에는 모래 맞고 좀 안쪽에 처박혀서 모래 맞고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9번 게이트에 있었는데 현명이가 외곽에서 갈고 나가서 얼른 안쪽에 자리를 딱 잡았어요. 지난주에 내주로가 좀 무거웠다. 안쪽에서 인기만 부러진 게 많죠. 내주로가 좀 무거워가지고. 그 중에 하나 피해를 본 놈이 요놈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래저래, 이 서부비전이 대가리가 팔리지만 얘를 이길 수 있는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승부처로 들어간다. 8번 서부비전도, 뭐, 안건은 가겠습니다만은,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달러박스는 딴 놈이 한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요 놈을 놓고 들어가는데요. 뭐, 8번 서부비전도 있지만, 항상 대가리가 부러지면 중배당, 고배당으로 연결이 됩니다. 8번 서부비전을 이길 아나짜리 놓고 자, 첫 번째 달러박스 3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첫 승부 들어가겠습니다. 금요경마 자금을 좀 마련하는 첫 번째 승부처 3경주였고요. 자, 다음은 두 번째 승부처가 5경주입니다. 자, 국산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 열려지는 부산 5경주. 자,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 제가 써놨죠. 지난주 결과를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난주에 내주라가 무거웠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금주에는 좀 나아질 공산이 좀 크지만, 자, 이번 경주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달러박스 승부, 대가리 이길 놈이 누구냐? 어떤 놈이냐? 자, 이 부산 투데이 2번 황요 두 마리가 객기리로 뻥 뚫려 있습니다. 부산 투데이가 손행 가고 2번 황요가 바로 따라붙는 뭐 그런 그림 충분히 그려볼 수 있죠. 1번 부산 투데이가 손행 편하게 가고 2번 황요가 여기 딱 붙어서 가고. 자, 그런데 요번 경주 1번 부산 투데이를 괴롭힐 놈들이 좀 있죠. 자, 먼저 이 5번 마 태왕신기라는 마필이 상당히 빠릅니다. 직전 경주에도 뽀시기가 선행 경합을 하다가 무너졌던 마필인데. 거기에 이 7번 마 아베라우어, 8번 색달파이터, 9번 서던조이. 특히 9번 서던조이가 또 외곽에서 빨리 붙을 거예요. 자, 이렇게
선행마 선이 압박이 심한 경주인데 이 1번 부산투데이가 과연 그림대로 편한 경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1번 부산투데이도 아니고 2번 황여도 아닌 아나짜리를 또 하나 여기도 골라놨습니다. 예전 능력이면 쌍승시까지 얘가 대가리다. 최근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졌다.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졌다. 조교시 모습도 상당히 좋다. 자, 1번 부산 투데이 하고요. 자, 1번 부산 투데이 하고 2번 황요. 요놈을 때려잡으러 갈 아나짜리가 한놈 있습니다. 그래서 요놈 놓고 아마 얘가 1200 단거리에서는 예전 능력이면 대상경주급 마필이었는데 조금 최근에 보여준 게 없어서 얘가 배당이 나옵니다. 한글화 누릴게요. 분명히 조철이 볼때 1번마 부산투데이 선행은 가겠지만은 끝까지 버티기에는 고달플 거다. 최시대 기수 인기마 서울의 그 농림부 장관배인가요? 대상 경기 때문에 기수들이 많이 올라갔죠. 그몇명 남은 게뭐 최시대, 박재희, 그죠? 그럼 또 누구 뛸만한 애들이 누가 나왔나요? 아무튼 많이들 올라가가지고 남은 애들이 없어요. 뭐 송경인이, 우회당 이런 애들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올라갔어요. 최시대한테 많이 이기마 갈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철에 달러박스 한 놈을 놓고 뭐 1번, 2번 다 안고 갑니다. 1번, 2번. 하여튼 우리는 조철의 달러박스를 믿고, 자, 두 번째 승부처, 시원하게 한방 때려 먹겠습니다. 자, 오경주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메인 승부 6경주하고 8경주가 남았죠? 메인 승부 두 개입니다. 자, 혼합 4군 1400이고요. 레이팅 50점까지입니다. 자, 요 위에 제가 레이스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3번마 블랙 스프링이 강하게 대가리로 팔립니다. 뭐 선행으로 갔다 꽂았고 직전에도. 이번에도 선행 가면 한 바퀴 도는 거 아니냐. 3번 블랙 스프링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금요일 경마 첫 번째 부산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거는 깔끔하게 상한간방 지져야 됩니다. 이 3번마 블랙 스프링 직전 경주 선행을 이성재 기수가 기가 막히게 받았어요. 블랙 스프링. 직전 경주 대비 부담이 또 올라갔어요. 57kg. 직전 경주는 3번, 7번. 우리도 적중을 깔끔하게 했던 경주입니다. 이 블랙 볼트보다 블랙 스프링이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
불안합니다. 이때 선행을 갖기 때문에 얘가 끌리질 않았어요. 얘는 마필이 무진장 끌어대는 놈입니다.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끌렸어요. 현명이가 다실바도 마찬가지고. 자, 이성재 기술은 어떻게 들어왔냐. 3번 게이트에서 편하게 선행을 쏘고 나가서 우승을 할 수가 있었다. 자, 이번 경주 애들을 보면요, 1번 하늘제왕이 빠릅니다. 최은경기수 1번 하늘제왕. 거기에 9번마 윈윈이라는 마필도 상당한 순발력이 있는 놈이죠. 선행으로도 갖다 꽂았던 놈입니다. 자, 이때 6군에서 올라올 때 다실바가 냅다 선행받고 한 바퀴 꽂았어요. 자, 이번에 송경윤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이성재, 송경윤. 아, 대가리 팔리면은 좀 불안불안하는 그런 친구들이죠. 자, 9번마 윈윈도 있고, 안쪽에 1번 하늘제왕도 있고. 자, 이런 애들이 이 3번마 블랙스프링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6경주는 예측권 20장 깔끔하게 한번 들어갑니다. 자, 3번 블랙스프링 들어와도 후착밖에 안 되겠다. 블랙스프링보다 노리는 아나짜리가 한 두 마리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아마 요따 여기다가 힘을 줄 공산이 크다. 얘를 받쳐도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달러박스이기 때문에요. 자, 3번마 블랙스프링을 좀 의심을 하면서, 자, 조철의 첫 번째 메인 승부 부산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메인, 부산 마지막 8경주 두 번째 메인입니다. 혼합 3군 1600, 핸디캡 레이팅 65점이고요. 자, 두 번째 메인입니다. 이번 경주는요, 1번마 금화 디스팅션 직전에 휴양 갔다 와가지고, 휴양 갔다 와서도 훈련도 좋고 상태가 아무 이상 없어서 대가리다. 야, 말이 좋으니까 그냥 선행으로 쏘고 나갔어요. 승훈이가 뭐 이렇게 서둘를 필요가 없었는데, 대부분 이성재로 바뀌었는데요. 덕분에 승훈이가 서울 올라갔죠. 농림부 장관배. 자, 금화 디스팅션 직전에는 공백이 너무 오래됐었다. 그래서 공백 이후에 대본에는 정상주기로 돌아왔다. 정상주기. 정상주기로 돌아왔다. 충분히 능력상 한 수 위의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금화 디스팅션이다. 53km면 아마 날아갈 겁니다. 자, 1번 금화 디스팅션을 인정하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 상한가방 조져야죠. 두 번째 메인 상한가 계속 달러박스 승부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부산 8경주는 1번 금화 디스팅션을 놓고요, 자, 찍어먹기 승부는 관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불안한 인기말을 얼만큼 정리를 하느냐. 불안한 인기마, 얘네들을 얼만큼 정리를 하느냐가 승패가 갈리는 겁니다. 막권을 압축을 딱 해서 지금 3번 럽트레이서가 100길이로 많이 팔릴 건데, 뭐 3번 럽트레이서 현장에서 아예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얘가 만약에 선행을 가도, 3번이 선행을 가도 1번 금화 디스팅션한테 분명히 압박을 받을 거다. 3번을 조금 약하게 보면서 1번에 붙여서 때리고 들어올 아나짜리가 한 마리 딱
딱 걸려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큰 배당은 아니지만 아무튼 대가리에 붙여서도 10배에서 15배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배당이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자, 일놓고 마무리 10배 전으로 해서 아마 형성이 될것 같아요. 완장으로 한방 찍어먹기 한방 시열이 조지겠습니다. 자, 마지막 승부처까지 함께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팔경주 두 번째 메인까지 함께 해봤고요. 자, 이제 제주경마, 또 조철의 주특기, 제주경마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는데요. 2, 3, 6, 그 중에 메인 승부는 3경주와 6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제주경마 승부처, 2경주 들어가기 앞서서 자, 조철의 문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자, 요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경주 당일은 좀 혼잡하고 바쁘고 그렇습니다. 접수하는 게. 자, 그래서 가능하면 하루 전에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문자 신청하시고 꼭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로 갑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이고요. 700만 원 미만 4세 이하짜리 편성입니다. 자, 5번마 으뜸천하. 이건 대가리입니다. 자, 제주경마는 찍어먹기 경마가 많은데요. 자, 얘는 대가리입니다. 능검시 선행을 받았는데, 선행을 받았는데, 선행을 넘겨줬어요. 선행을 넘겨주면 좀 퍼덕대는 게 정상인데, 얘는 선행을 넘겨주고도 아주 탄력적인 걸음으로 또 능력을 싹 성광이가 눌러잡고 그냥 능검 꾹 눌러잡고 그러면 뭐해요? 다 뽀록나는 거. 그냥 능력대로 뛰면 되는데. 자, 능력상 대가리다, 이거는. 별두 개짜리 줘도 됩니다. 자, 이 5번만 으뜸천하는 대가리인데, 자, 대끼리가 뭡니까? 10번 진검 승부가 아마 대끼리로 팔릴 것 같아요. 그죠? 10번 진검 승부. 맞죠? 10번 진검 승부입니다. 자, 얘가, 왜 대끼리가 팔리냐? 이 진검승부가요, 직전 경주에 빠가식기, 인기 1위죠. 인기 대가리 팔려놓고 주행심도 잘 받았거든. 이 주행 물량이 나왔어요. 외곽 빠가식기로 사행을 좀 보이면서 외곽을 뺑뺑 돌다가 끝걸음이 다시 올라왔거든. 그렇게 돌았는데도 끝걸음이 올라왔어. 저도 이거를 강하게 노리려고 표시를 했는데 또다시 외곽 게이트예요. 자, 안쪽에 선행마들이 꽤 많습니다. 2번 전설신검, 5번 으뜸천하도 선행가고요. 8번 태왁, 뭐 이런 애들. 2번, 5번, 8번, 얘네들이 다 선행마들인데, 선행마들 외곽 4열을 만약에 돈다. 자, 2번 선행가고, 5번 따라가고, 8번 따라가고, 안쪽에 있는 놈뭐 하나가 여기 딱 잡으면,
10번 진검 승부는 여기부터 해야 돼, 여기. 그러면 이렇게 외곽점 돌다가 뒤로 들어가겠죠? 아니면 계속 외곽으로 사행하면서도 돈다. 불안하다, 이거지, 불안하다. 그럼 얘를 이길 놈이 눈에 띄질 않는다면 승부처로 잡을 일이 없죠. 그냥 5번, 10번 때리고 마는데, 이길 놈이 또 여기 딱 걸려 있습니다. 큰 배당은 물론 아니겠죠. 5번을 놓고 때리니까. 5 놓고, 아, 이거는 뭐,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리면 바로 어떤 놈인지 딱 답이 나옵니다. 예. 10번 진검 승부가 빠각기를 조금 보일 수 있는 외곽 게이트다. 얘는 딱 받쳐만 가고요. 때리고 받치기 아마 두방갈 겁니다. 두 방. 두 방으로 조지는데, 예. 싹 감추고 있는 놈 하나 있습니다. 발톱을 감추고 있는 놈. 얘는 발톱을 감추려고 그래도 뽀록이 났고, 그래서 5번을 놓고, 또한 마리 감춘 놈. 거기다 갖다 쉐리 조지는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요거 아마 짭짤한 배당으로 나올 겁니다. 딱 걸렸어요. 제주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에선 꼭 참고해 주시고. 자, 메인 경주 이제 3경주와 6경주입니다. 지난주에 뭐 제주 거도 상당히 재미가 있었는데요. 조철이 제주 거 갖다 때리는 거 보면 참 희한하죠? 조철이 뭐 소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관심 없습니다. 그런 거. 제주 경마는 소스다, 전부. 소스 받고 많이들 살아 그러십시오. 많이들 망가질 겁니다. 제주경마도 역시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소스를 받아도 공부해서 판때기를 알아야 소스를 이용을 해먹는 거예요. 야, 1번 간대, 7번 간대, 딴 사람 전화하면 8번도 간대. 뭐가 대가리인데? 다 간다는 거 자기네 집은. 훈련만 좋고 상태만 좋으면 다 대가리라 그러는 게 경마장 소스입니다. 기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누구 기수, 누구 기수, 뭐 안다고 주접떠는 애들. 전화해봐야, 아유, 열심히 탈 겁니다. 열심히 타는 걸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 내거 대가리입니다. 아, 내거 빼세요. 이런 애들이 있는 줄 알아요? 없어. 내거 빼세요 하는 놈들 없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말을 하듯이 구라를 떠는 거지. 뭐 그런 사람들 내가 더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조철의 예상 스타일은 조철 스타일 아닙니까? 소스는 필요 없다. 내 눈을 믿는다. 거기까지. 자, 제주 3경주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40점입니다. 자, 요번 경주도 1경주하고 조금 비스꾸레한데요. 자, 제주 3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야, 요거 예측권 20장 딱 갖다 바르면 한 방짜리 그냥 상한가 나옵니다. 자, 1번 제주보이. 1번 제주보이. 인정. 제주보이 인정. 직전 경주 초반에 너무 잡고 늘어지길래, 야, 이 새끼 또 없구나. 얘 없구나, 이렇게. 속으로, 겉으로 욕은 안 합니다. 속으로 욕을 했었는데, 덕분에 58.5까지 올라갔죠? 레이팅이 이제 꽉차 갑니다. 2착, 2착, 2착. 열 받죠, 이거? 말들이요, 이렇게 2착을 전문으로 하면 근성이 없어집니다. 요번 경주 1번 게이트에 딱 들어가서 김경희 기수 직전엔 너무 추입으로 잡고 늘어져가지고 약간 또 기대고 직전에 좀 기대기도 했어요. 기대고
조금 늦취입하고 한 박자가 늦었는데 이번 경주는 충분히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선취 전개가 가능한 인코스 2점에 자, 1번마 제주 보이는 대가리다. 1번마 제주 보이는 대가리다. 자, 1번 제주 보이를 놓고 우리가 상한간방 기가 막힌 놈 하나를 또 찍어 먹습니다. 자, 이놈 저놈이 많이 팔리는데요. 특히 이 5번마 애조로가 대끼리가 빵 뚫릴 겁니다. 전현주니까지 올라가고. 자, 이 5번마 애조로는 직전에 그야말로 최적전개입니다. 그야말로 최적전개. 2번 게이트에서 내측 선행마 바로 옆에 완전히 내측 꽃자리. 꽃자리가 뭔지 아시죠? 내측 꽃자리에다가 편하게 앞선에 선행도 아닌 듯 선행 바로 옆에 1, 2반 매딱 안쪽에 물고 기가 막히게 최적 전개를 했습니다. 자, 승군이에요. 그래도 명색이 이제 레이팅 40점까지로 올라와 있는 애들은요. 800m에서 기본 가닥지 800m, 900m에서 기본 가닥지를 다 했던 놈입니다. 제가 볼 때는 5번마 애조로가 직전에 최적 전개였다. 외곽으로 밀렸을 때는 과연 어떨까? 4번 마마골드, 5번 애조로, 뭐 7번 세련미 이런 애들이 선행인데요. 제가 볼 때는 5번마 애조로 요번에 부러질 확률도 많다. 그래서 5번마 애저로는 현장에서 배당 보고 받치거나 빼거나 합니다. 자, 조철이 노리는 한 놈이 기승기수도 딱 걸렸고요. 직전 경주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한 놈. 직전에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놈. 요건 조철이 눈깔 레이다에 또딱 걸렸어요. 능력을 감추고 있는 놈. 발톱을 숨기고 있는 한 놈. 자, 1번 제주보이에 붙여가지고, 자, 요것도 찍어 먹기 한 방. 깔끔하게 들어갈 겁니다. 제주 5경주 첫 번째, 아, 3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제주 메인 두 번째, 제주 6경주입니다. 자, 4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인데요. 제가 요 레이스 포인트에 전개가 꼬였던 놈 하나, 역상까지 한번 노려본다. 자, 이번 6경주는요, 제가 오늘 두 번째 메인인데, 두 번째 메인인데, 이거는 벤츠 한대 가는 게임이다. 벤츠 한 대. 제가 어제, 수요 프레쉬 라이브에, 수요 프레쉬 라이브에 자세하게 요거 또 풀어놓은 그런 경주입니다. 박성광 기수의 3번마 생각대로도 있지만, 여기에 붙여서 한놈 시원하게 한방 노린다고 한 놈이 또한놈 있습니다. 자, 현장에서 3번을 대가리로 가서 얘를 찍어 먹을지, 얘를 아예 단락박스로 놓고, 일단은 3번의 완장이고, 나머지 배당을 받아 먹을지, 현장에서 제가 한번더 면밀히 살핀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벤츠 한대 승부,
두 번째 메인 상한가를 멋지게 한방 실어 보겠습니다. 육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14일 금요일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모두 마치고요. 저는 내일 현장에서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